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개표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상당한 그런 의욕을 가진 그런 한 젊은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시면서 개표 현장에서 어떤 의욕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안녕하세요. 몇시 정도 이 개표에 참가했습니까? 한 7시, 8시쯤부터 이제 저는 처음 참여했을 때부터 계속 쭉 참여를 했고요. 새벽 6시 개표가 거의 끝나갈 때쯤까지 계속 새벽 참여를 했습니다. 6시까지. 네네. 그러면은 그 개표 현장에 참가하면서 한번 그림 뭐 있거나 이렇게 하시면 보시면서도 하셔도 되고, 네네. 예. 어땠습니까? 그 분위기가. 분위기 자체는 일단 처음에는 다 같이 이제 공정한 투표를 위한 거니까 이제 서로 감시도 열심히 하고 주변에 뭐 특이한 물건이 없는지 이제 서로 열심히 공정한 투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밤에 되게 이제 통상 저 개표 참관인들 보니까 12시가 넘었었을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일단 12시가 지나면은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12시 전에 우선 일당을 5만 원을 줍니다. 일단 12시 전에 5만 원을 일당으로 주고, 12시 이후에 이제 일을 계속하게 되면은 일당이 5만 원이 더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많은 분들이 그 12시 이후까지 정확히 이제 뭐 출석 체크나 인원 파악을 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12시가 지나서 이제 퇴장 시간을 적게 되거든요. 선거인 이그 이름표 같은 거에 12시가 지났다고만 쓰고, 그러니까 5만 원만 더 받고 12시 딱땡 치자마자 바로 집에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2시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만 몇 사람 정도가 있고 네. 텅텅 비다시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시죠. 네네. 우선 아마 이제 제가 그 일당을 지급하는 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지역구에서 이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만약에 이제 개표 참관인이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네.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12시가 지나고 한 3시쯤 되면은 남은 인원을 보면은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8명? 그 정도로. 60명이 8명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네네.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저희들도 그 이제 개표 현장을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 가지고 네. 개표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분을 모셔서 네네. 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 12시 지나고 나서는 너무나 사람이 줄어들어 가지고 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모를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네, 맞습니다. 우선은 그거 외에 또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요. 12시가 이제 넘어서 그렇게 사람이 적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중력도 부족하게 되고, 이제 또 새벽이라 잠도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제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지역구에서는 이제 의장님이 마이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표 용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 같이 이제 지역구 동별로 나누지 말고 다 같이 인력이 남는 쪽은 같이 이제 개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점은 뭐냐면은, 원래는 이 개표 용지가 섞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섞이면 안 되는 건데, 다른 개표 용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 같이 분류를 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뭐 세모세모 동, 그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 이거를 같이 개표를 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뭐 다른 표가 섞여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감시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뭘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걸 일하시는 분들이 피곤하니까 또 반대할 에이, 사람도 알았어. 없죠. 그렇죠. 상관없으니까 빨리 끝나면 좋은 근데 거죠. 거기서 이제 같이 막, 그 이제 일단 풀어놓으면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알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죠. 있는지. 예. 근데 그렇게 권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장이요. 의장이라면 구체적으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선언하시는 분. 선언하신 분이 그렇게 예.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분을 이제 의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그쵸. 사실 이제 그 전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차차, 네,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언제 그 말씀 이
개표 과정에서 발생했던 대단히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건 언제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까? 개표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뭐, 제가 그 전에 듣기로는 뭐 조그만 꼬마 아가씨가 뭐 와가지고 무슨 그냥 100매짜리를 그냥 툭 집어넣고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예, 예. 그걸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소속된 집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저는, 우한 갤러리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 시작된 블랙 시위를 통해서 현재는 우산을 든 청년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제 이 일이 있었던 거는 저희 블랙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한 갤러리에서 이 총선 현장을 굉장히 관심 많게 지켜볼 때 저는 이제 그 갤러리라는 그 우한 갤러리라는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렸었고요. 지속해서 우선 개표 현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 있었던 곳 여기는 개함부라고 해서 이제 개표 용지가 담겨 있던 그 투표함들을 이제 여기서 쫙 쏟아 넣습니다. 개함부. 네. 예. 예, 개함부라는 건데 여기 집중적으로 찍혀 있는 이 흰색 종이들이 예. 지역구 이제 선거를 한 용지고요. 지역구 용지다. 네. 네, 그쪽이 지역구 용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저 초록색 저게 비례대표입니다. 좀 많이 돼 있죠. 저기는 개함이. 어디입니까? 이쪽입니다. 아, 이쪽. 네. 아, 이쪽은 이제 비례대표고.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겠네요. 막 수많은 사람들 오고 가고. 네, 굉장히 많이 자기 일 외에는 딴 데는 일체 신경을 못 쓰겠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개함을 하게 되면은 예. 저희 흰색 개함부 테이블 끝쪽에 저 플라스틱 박스 보이실 거예요. 요거. 네, 네. 이제 저기에 분류가 된 저 개함부에 그러니까 저 개함부에서 분류가 완료된 저 지역구 용지를 이제 100장씩 묶어 갖고 저 분류기 쪽으로 다시 보내게 돼요. 밴드 같은 걸로 묶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저 예. 앞쪽에 있는 저 분류기가 있는 쪽으로 가서 예. 이제 분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이제 그 개함부라고 있네. 개함부. 네네. 이제 제가 클로즈업을 해서 찍은 건데 예. 저 조명 밝게 빛나는 네 저기 있는 저 기계가 분류기입니다. 분류기구나. 네, 저게 분류기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게 검표기인데요. 어느 이쪽입니까? 네, 네 그거 같습니다. 저게 검표기입니다. 예. 여튼 이게 문제 분류기인데. 문제 분류기구나. 네. 여기 이렇게 분류가 되거나 그지?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기에 이제 100장짜리 용지를 넣게 되면은 예. 이제 저절로 분류가 되는 거죠. 예. 우선은 투표 전반적인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예. 이거는 이제 검표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검표를 사실 눈으로 사람이 직접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기계가 저 종이를 떨어뜨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 저 카메라 이 흔들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형체를 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빠르게 떨어져요.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7시부터 새벽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눈의 피로도 굉장할 수밖에 없고 거의 제가 볼 때는 한두 시간 정도 집중할 수 있겠지만 그 집중 네,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게 그 사진인데요. 네. 100장씩 이제 100매 정도? 네. 아니 이게 100매 정도가 아니고 저게 그 100매짜리 제가 보기에는 세 묶음인 것 같은데요. 한 묶음이 100매. 네. 예. 이 작은 고무줄로 이제 한 묶음이 100매인데, 예. 이제 분류가 완료된 투표 용지에는 저렇게 앞에 유효 투표 집계전이라는 종이랑 같이 고무줄로 묶게 되거든요. 유효 투표 집계표. 네. 저게 이제 분류가 다 끝나고, 뭐 안에 이제 뭐 도장 이상하게 찍혀 있다던가, 예. 뭐 2번이랑 1번 사이에 뭐 중앙에 이상하게 반만 걸쳐서 찍혀 있다던가, 뭐 무효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에서 보셨지만 여기 개함부에서 예. 저기 분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예. 이제 이 분류기가 끝나면은 저기 뒤에 있는 개표기로 검표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검표기로 넘어가고 네. 근데 문제는 저기서 시작됐습니다. 검표기에서 아니요. 그 분류기에서. 분류기에서. 네. 이 분류기에서
이제 분리를 하고 정확하게 된 건지 검표를 하기 위해서 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서 검표기가 있는 쪽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함부에서 해서 이 안에 100매씩 고무밴드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고무밴드를 벗기고 이제 여기서 검표기를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아, 분류기. 저, 네, 분류기에서 검표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요. 분류기에서 검표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네네, 이야기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원래 이 검표, 이 분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렇게 초록색 저 플라스틱 박스에 이제 담아서 또 검표기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100몇십 개가 그 전으로 가고 싶죠. 여기에 담아가지고 이제 검표기로 이동한다 이야기죠. 네네, 맞습니다. 100몇짜리 묶음을. 네네. 예, 돈다발처럼. 네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분류기에서 검표기로 보낼 때, 이제 어떤 여자분이 박스에서 이 유효표 집계전이 돼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이거를 이 중간에 넣는 거예요. 한 번쯤 전해 보시죠. 그 전 사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류를 마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검표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한 그 키가 좀 작은 그런 아르바이트생 같은 양반이. 아, 그런 여자분이. 여자분이 와가지고 여기다 표를 백 몇자를 집어넣었다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 참관인으로서, 개표 참관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이제 행사를 했어요. 왜 이제 어디서 이제 백 몇자리가 등장을 한 거고, 이걸 왜 여기에 넣는지. 그분도 저 같은 그냥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이제 개표 참관인을 하신 분인데 다른 지역구에서 분리된 거를 검표기가 다른 곳은 다 진행 중이어서 여기에 넣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어떤 분이 그걸 부탁을 하셨냐. 투표 용지가 섞이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잘 모르겠대. 직원도 아니고 이제 그냥 여기 일당 받으면서 알바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 시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좀 앞에 사진이랑 다르게 좀 굉장히 많이 어질러져 있죠. 예.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뒤라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장님이 남은 투표용지가 얼마 없으니 다 같이 이 투표용지를 분류를 하자.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별 의심 없이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다른 점으로는 이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저기 맨 위에 저 모서리 쪽에 이제 손 같은 게 이렇게 가리려고 하잖아요. 요거요? 네, 이 부분이요. 예, 요 부분. 네. 제가 이제 저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선관위 분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분이 찍으면 안 된다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막으신 건데 다행히 찍히긴 했습니다. 이게 손이고. 네네. 저게 셔츠고 저게 저 손 장갑이에요. 저 라테스 예, 장갑을 예, 끼거든요. 네네. 예. 하여튼 이렇게 사진 찍는 거를 방해했는데 그것도 제가 개표 참관인으로서 권리를 주장을 했어요. 저희 개표 참관인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거 문제 제시를 할 수 있게. 돌아다니고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찍을 권리가 있다. 그걸 왜 뭐라 하고 하냐라고 따져 물었는데 선관위는 이제 원래 그런 건 안 된다라고 그 아예 법을 무시한 채로 독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전에도 사실 사진을 찍으면은 이 선관위 관계자분이 많이 뭐라고 하셨어요. 개표 참관인들한테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찍지 말라고. 네, 여튼 이런 문제들이 법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원래 문제가 없습니다. 예, 참관인들은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네, 개표 참관인들은 이제 개표 참관인으로서 이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상한 물건이 없는지, 그다음에 뭔가 바닥에 바닥에 유효표가 떨어져서 누군가 그걸 밟고 지나간다던가 그런 거를 하나씩 다 감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 사진을 다 찍고요. 분류기에서 이동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웠네요. 네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사전투표함입니다. 사전투표함이 이제 각
동, 그러니까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창고에 보관이 돼 있다가 이렇게 하나둘씩 옮겨지게 되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선거 관련 용품들이 들어간 겁니다. 아. 이제 뭐 선거 관리인 명단. 아. 그 다음에 뭐 그 구청장 직인이라든지,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뭐 용지를 발급을 했는데, 어떤 어르신이 떨어뜨려갖고 뭐 밟혀서 찢어졌다던가. 그런 것도 이제 이거는 유실된 표다. 그래야 이제 정확히 선거인단 명부랑 그 맞춰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게 다 포함된 그런 바구니인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소 물품 세트라고 되어 있는 이상한 박스에, 예. 이 앞에 있는 이 박스 말고 저런 박스가 하나 같이 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네, 당연히 물었죠. 왜 다른 것들은 저렇게 선거 물품 관련된 저 비닐 박스에 했으면서, 이 박스는 대체 뭐 때문에 들고 온 거냐? 라고 했더니 이제 선관위 관계자분이 이 투표소에서 그 나온 선거인단 명단이랑, 예, 뭐 지금 뭐 그런 물품이 나눠서 그 너무 많아서 두 개로 나눠서 갖고 왔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에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앞에서 보셨던 이 비닐백은 사전에 저희도 숙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물품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전에는 이제 뭐 선거인 명부나 이런 게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오해를 좀 받을 소지가 있네요. 그렇죠. 중간에 뭐 아무런 뭐 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왔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밀봉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렇으니까 이제 저희로서는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주장 한번 넘겨보시죠. 사전투표함이 저희들도 이제 이걸 많이 봤는데, 네. 굉장히 이게 부실하대요. 네, 굉장히 많이 부실합니다. 그게 이게 정말 좀 마음만 먹으면 뭐 어떻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요. 그 사전투표 참관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그 참관인이랑 같이 해당 구에 해당 동, 그 다음에 구에 해당되는 그 선거관리 사무소로 가서, 그 투표를 진행한 뭐 동사무소 뭐 부장, 뭐 그런 신 분들이랑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선관위에 이 투표함을 넘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 이제 만약에 저 투표지가 찢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뭐 다시 붙은 흔적이 있으면은 선관위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해줘요. 이걸 다시 붙이겠냐고. 원래 이 종이 이 특수봉인실이라는 게요, 붙이고 다시 떼지 말라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선관위에서 이거를 다시 붙이라고 스티커를 저희한테 나눠준단 말이에요. 아. 그럼 선관위 자체에서도 이 특수봉인된 실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후로 연계가 되는 건데. 사전투표함 자기들이 보관을 하면서 이 봉인실을 자기들이, 그렇죠, 자기들이 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다시 붙이게 되면은 저희는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실하고 이게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간에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도 충분한 그런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구나. 그런 점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거 자체가 접착력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투표함 자체가 이제 많이 울퉁불퉁한 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접착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 저게 한번 뗐다 붙였다 한 표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네,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게 되면은, 예. 네, 하던 말로 계속 돌아오면 이 상자가 이제 수상해서 이거를 공개를 요청을 했다. 예. 그래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공개를 해주셨는데 안에 다른 게 들어있더라고요. 뭐죠 이게? 그걸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저게 뭔지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냐, 안에를 보여달라. 못 보여주겠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선거 물품이 아니고 이상한 게 들어왔다.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에 중앙선거위원회 이 빌봉실이 아니라 무슨 이상한 테이프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 여기 밑에도 이게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무슨 박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스 안에 박스 하나가 더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뭔지 알아야겠다. 의장님한테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알 수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내부 사정이라 말을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문제네. 네, 그렇죠.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해줄 수는 없다. 이 얘기죠. 이거를 오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이야기야. 그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결국 선거인들이 저거를 끝까지 열라고 요청을 저 외에도 많은 선거인들이 저거를, 그 개표 참관인들이 저거 열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다 기각됐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알 필요 없다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까 저건 알려줄 수 없다. 일반인들이 알 필요가 없는 물건이다. 그러나 부정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한치 의심도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표는 계속 진행이 됐고, 이거는 관내 이제 투표인데, 이 사진은 제가 아마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투표 현장을 이제 제가 찍다가 잘못 보낸 것 같은데, 잘못 제보를 해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사진은. 여튼, 사전 투표를 한 다음 날입니다. 예. 이제 제가 개표 그 참관인 외에도 사전 투표 참관인, 그 다음에 사전 투표 지킴이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이 두 번째 대화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치를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게 사진도 못 찍고 나중에 들어오느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사진을 못 찍게 됐는데, 이게 참관 확인서랑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행히 뭐 저희 동네는 참관이 가능했었는데, 다른 구 소식을 들어보면은 이 사전 투표함을 전혀 보지 못하게 했다고 네,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튼 잠시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선거 관리위원회를 찾아가서 사전 투표함 지킴이를 했을 텐데, 말만 이 참관 확인서가 있으면 보관 장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저희는 이 밖에서, 여기 안에 직원들이 다 있는데 저희는 밖에서밖에 지킬 수 없어요. 이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네요. 네,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D자입니다. 예. 선거 사무실이 이렇게 D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문입니다. 예. 이 선거관리위원회 정문이고요. 예.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정문이에요. 아, 오케이. 여기가 저희가 있는 곳이고요. 그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사무실이 이렇게 쫙 있어요. 예. 그리고 이곳이 창고를 보관하는 곳인데요. 한마디로 저희는 여기 선관위 분들이 이 활동하시는 사무실은 전혀 들어갈 수 없고요. 이 문 밖에서 기다려야 됐어요. 여기 있어? 네, 그렇습니다. 저 복도에서요. 이 법적인 저희 권한을 확인해주는 이 참관 확인서를 들고 갔는데도 저희를 그 사전 투표함을 못 보여주겠다 이거죠. 이 참관 확인서는 저희가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발급을 뭐 중앙관 네 그런 게 발급 자체적으로 발급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당 관계자 그러니까 이
당에서 이제 그 참관인을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한테 참관 확인서를 달라. 사전 투표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당 관계자가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이 있는 실제 공문서인데도 우리는 못 구해주겠다. 안 된다. 라고 저희한테 이제 답변이 돌아오게 된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그거는 좀 많이 의심스럽네요. 그러니까 이동 과정에서 뭔가 이게 집어넣은 거나. 네, 맞습니다. 네, 이서진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그 참관 전체를 통해 가지고 어땠어요? 좀 이게 좀 이렇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우선 이 인원을 파악하는 사람조차 제대로 없었고요. 그리고 개표 참관인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도 그리고 법적으로 이건 내 권리다라고 주장을 해도 말이 안 먹혀. 네,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선관위의 그 태도는 정말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경험 하셨는데 뭐 그렇게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그런 좋지 못한 소문이 들리고 해서 별로 이렇게 상큼하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뒷맛이 아주 개운하지가 않았죠. 이때 총선이 끝난 후에 좀 굉장히 많이 주눅이 들었다기보다는 힘이 굉장히 빠졌고 또 우울한 기분도 많이 들었죠. 그렇죠. 사람이란 것이 그렇게 좀 공정하지 못한 느낌이 드는 사건을 만나면은 네네,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그게 기억에 남잖아요. 네네. 우선 그리고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이게 하루 만에 겪었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개표 현장에서 찾은 무효표가 들어가는 영상인데요. 물론 이거는 제가 핸드폰에서 동영상 녹화를 했던 거를 캡처를 한 겁니다. 여기가 네.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네. 사람 위에는 안 찍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네. 흰 칸인데 어떻게 흰 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무효표 같은 게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 거죠. 네, 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한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동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잠시만요. 이게 매우 빨라서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딱 멈췄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무효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지. 예, 제가 이 부분을 캡처를 한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여기, 그죠? 네네. 보시다시피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발견해서 망정이지 다른 데서 이렇게 안 했으리라는 또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를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거를 사람의 눈으로 딱 봐서 그거를 쏙쏙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이번 선거에 혹시라도 부정이 있을까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영상까지 남겨놓으면서 받기에 다행이지 다른 사람들이나 이 개표 참관인들이 이거를 발견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거의 우연 아니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효표를 발견을 하고 아하. 아, 네. 무효표? 네. 이 무효표를 예, 발견을 하고 멈춰달라. 이 분류기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있으면 원래 이 문제를 지적을 당하면은 분류기를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돌아온 대답은 저 개인 때문에 이 분류기를 멈출 수 없다였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무효표면은 지금은 분류하는 단계니까 다음 검표기에서 걸러질 것이다 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그럼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거네요. 네, 일단 선관위가 위법을 자행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이외에도 증거는 네, 공병호 박사님께서 많이 소개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네. 어쨌든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십니까? 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수많은 증거 그리고 수많은 의혹 그리고 이거를 증명해 달라는 국민들의 수많은 목소리가 선관위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은 선관위가 그 소리를 애써 무시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실을 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이 진실을 원하고 있고요. 정말 진실된 정의를 찾고 싶고 그리고 또 이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는 이 선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자세히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미국 연구소에서 그런 최초로 이제 아마 한국 관련된 네. 선거 부정에 대한 거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좀 문장 가운데 하나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은 그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게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의혹을 규명하는 거가 의혹 제기하는 사람이 일이 아니고 그건 그 사람 밖이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에 힘드실 텐데 시간 내주 고맙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